전에 2분만 5분 드릴 테니 쓰십시오. 남은 거 2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 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김영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번 오늘로라니까 참. 참고 예, 김영배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약간 참고인께서 거칠게 가세요. 가해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특히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주소와 같은 신상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굉장히 미비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과 목소리를 내주신 데 대해서 참고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후로 국회에서도 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소송 기록 열람 과정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을 포함해서 뭐 여러 의원들이 발의도 하고 통과도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참고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데, 표예림 씨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등해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사법적으로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미비하다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꼭 말씀하고 싶은 그런 이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참고인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표예림 양은 제 사건이 있고 나서 친해진 친구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넓게 보면 결국 항상 피해자는 열심히 자기 피해를 어필해야 되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정말 너무 무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게 만약에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제가 재판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 바입니다. 꼭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게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